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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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청년 농업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팔공산에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고 있는 28살 청년 농부 김정민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면서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오히려 저희 청년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촌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농업인 분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으면서 청년들의 사업을 기존에 있던 농업인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청년 농업인 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내실 있는 농업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샤인머스켓 브랜드 그리고 치유농업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뿌듯할 때는 막막했던 농사일을 이제 다 했을 때 끝이 보이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올봄에 포도밭에 비닐을 까는데 바닥에 흙만 보이다가 바닥이 까맣게 비닐로 덮였을 때는 그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수확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와, 이거 샤인농부 샤인머스켓은 영원히 제가 찜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농부로서 농사를 짓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농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농사업을 하려고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되게 힘들고 막막하더라고요. 저희 샤인머스켓은 정말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예요. 저희가 이제 매일 올라와서 얘네들이 나무가 뭔가 물이 부족한지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를 매번 체크를 해주고, 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은 항상 공급을 수시로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배고픈 일 없이 잘 자란 나무들이에요. 올해 수확된 샤인머스켓들을 보니까 정말 명품이에요. 뭐 맛도 당연히 좋고 향도 아주 풍부하다고 사가신 분들이 극찬을 하십니다. 농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으로 나누면 농업 환경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산업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농촌을 찾는 여행객들이 많아진다고 기사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 농업이 여행과 관광 산업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산업으로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블루오션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반, 그리고 아들이 들어와서 기반을 좀 더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농사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머니는 아마 100%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농부님은 부여에서 토마토를 재배하시는 조성민 농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세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토마토 축제로도 유명하고 토마토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토마토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제가 농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연히 스마트팜이란 걸 알게 되고 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면 알수록 농업은 굉장히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업은 노력을 하면은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농업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농업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아직도 아침 일찍부터 해 질 때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수익은 적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부들이 좀 힘써서 SNS 같은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농촌의 좋은 이미지를 좀 품어주는 것이 청년 농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농부님은 방목 유정란을 생산하고 계신 장서연 농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방사유정란과 그 다음에 친환경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21살 청년 농부 장서연이라고 합니다. 점점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 농부들과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농촌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서 저희들만의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같은 청년 농부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저는 서스름 없이 이 농업이라는 곳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을 체험과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필요하신 분을 힐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 저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일단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의 저의 목표입니다. 가장 뿌듯하다고 느꼈을 때는 제가 이제 리뷰 관리를 가끔씩 하는데 그분들의 정성스러운 리뷰 댓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나 아니면 제품 잘 받았다고 정말 너무 좋다고 하실 때 그런 선플을 달 때 가장 뿌듯하고, 힘들 때는 생산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산란률이 떨어져서 알을 판매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의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저로서는 많이 힘들고 너무 안타까워. 아, 일단 저희 닭들은 굉장히 해피해피한 상태에서 밖에서 풀도 뜯어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사과도 조금씩 먹고 그렇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은, 농약을 절대 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과,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신 것 같아요. 판로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농업이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판로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수입률을 늘려 가시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생들은 도시의 직업이 뭐가 있을지에 거기서만 전전긍긍하고 대학교를 무조건 공부만 잘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농업으로 할 거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선생님이 정말 의미 있고 뿌듯한 일을 너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을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넌 아직 젊으니까 많은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나이니까 열심히 도전하고 만약에 너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저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선한 식탁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의미 있고 값진 땀을 흘리는 대한민국 농업의 자랑 그리고 미래 청년 농업인입니다.